오늘 한국에서 귀한 분이 필리핀에 입국합니다. 5개월 만에 다시 필리핀에 여행 오는 분을 따라서 저도 마닐라를 한번 떠나보려고 하고요. 내일이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귀한 분을 만나뵈러 갑니다. 이 친구가 VIP인 이유는 필리핀에 올 때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거든요. 지난 1월 이 동생이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길래 자려고 눈을 감으면 입안에서 착착 감기는 화로회가 생각난다. 회 좀 사다 주면 좋겠다. 비싼 건 필요 없다. 나는 어린이 입맛을 가졌으니 싸구려 양식 회로 양으로 승부하자고 했었죠. 그렇게 광어, 우럭, 대짜 두 판으로 저에게 행복감을 안겨주었던 친구가 5개월 만에 다시 필리핀에 온다는 톡을 하고 별다른 요청 없이 얼굴만 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날라온 톡, 이번에는 자연산 대광어를 사간다 라는 톡이었습니다. 필리핀, 질 좋고 가격 좋은 흰살 생선회, 정말 먹기 힘듭니다. 먹기 힘드니 정말 그립죠. 제가 사는 비에폼에도 한국 횟집이 생겼고 마닐라 이곳저곳에 한국에서 활어를 공수해서 파는 식당들이 몇 군데 있지만 제공해주는 양과 회의 퀄리티를 생각하면 진짜 내 돈 주고는 못 사 먹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회 한 접시 하라고 한국에서 냉장 포장해서 가져다 주면 진짜 너무 고마워서 시키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한다 라는 착한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필리핀 특산물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 가져가라고 기념품으로 레촌 같은 돼지 한 마리를 포장해 줄 수도 없고 족발 튀김, 크리스피 빠따를 포장해 줄 수도 없고요. 말린 망고나 바나나 칩 같은 것뿐이 없는 참 특출난 먹거리가 없는 필리핀인데요. 매번 얻어먹기만 하니 미안하기도 해서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물어보니까 마닐라 시사이드 단바, 해산물 시장의 아도보와 칠리소스 게가 먹고 싶다고 해서 지금 먼 길 나왔습니다. 마닐라의 명물인 시사이드 마켓. 저도 필리핀 여행 다닐 때 공항 가기 전 한 번씩 들려서 배 터지게 먹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던 기억이 있는데요. 마닐라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곳 근처에는 잘 오지도 않지만 여행 오시는 분들은 참 좋아라 하십니다. 저는 광어, 우럭, 도미 등 흰살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시사이드 마켓의 해산물이야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몇몇 알려진 식당에서 요리해주는 특제 소스들은 아주 맛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메뉴가 작은 오징어를 조리해서 만든 먹물 아도보, 집게 발마늘 조리해서 만드는 칠리 소스, 라프라프 생선을 튀겨 탕수육 소스에 버무리는 요리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수산물 시장과 비슷하게 식당 앞 해산물 시장에서 신선해 보이는 각종 해산물을 고르고 원하는 식당으로 가서 상차림 비용을 지불하고 식사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여기 눈을 살며시 감고 들려오는 대화 소리만 들으면 내가 마치 차이나타운에 있는 착각을 할 정도입니다. 손님이 북적이는 식당에는 중국인들만 꽉꽉 들어차 있네요. 저는 이 동생을 위해서 먹물 아도보와 칠리 게다리를 포장해서 냉동실에 얼려 한국 갈 때 가져가려고 줄 예정입니다. 드디어 광어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영롱한 자태, 역시 한국에서 물건 놓은 건 때깔부터 틀리네요. 자연산이라고 간장도 찍지 말고 고추냉이만 살짝 올려서 먹어보라고 하던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싸구려 입맛엔 그놈이 그놈인 것 같거든요. 공항 가기 전 냉동실에 소중히 얼려둔 소주 1병, 미리 양념해둔 초밥용 밥, 초밥도 만들고 회덮밥도 만들었습니다. 역시 요리왕 필피디, 소주 1잔과 회를 한 점 입에 넣으니 앞으로 이 친구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과 오늘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취해 갑니다. 제 동생이 일주일 일정으로 마음의 고향인 바탕카스 아닐라오로 휴가차 다이빙 여행을 온 건데요. 저도 간만에 물질 좀 하고 다이빙샵 사장님도 만나서 필피디 영상 보고 몇 분이나 찾아오셨는지 담소도 나눠야 하고 동생과 간만에 한잔 하려고 퇴근 후 바탕카스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녁 9시 바탕카스 아닐라오에 도착했습니다.
샵 꾸미는 것에 남다른 소질이 있으신 두 분의 사장님. 역시 뭔가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샵으로 또 변신시켜놨네요. 2박을 하려고 하는데 이곳에서 또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출발 전날 샵 사장님이 보니파시오에 새로 생긴 한국 치킨 브랜드가 있다고, 치킨 포장해서 가져오라고 오더가 내려와서 마닐라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순살 한 마리에 849페소, 2만원. 뚜껑을 열어보니 떡 반, 닭 반. 양은 혼자 먹어도 모자랄 듯한 분위기에 맛은 그냥 평범. 혹시나 해서 검색해보니 한국의 동일한 이름의 브랜드와 로고가 틀리더라고요. 이번에도 또 당했습니다. 역시 필리핀에선 치킨은 KFC 오리지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퇴근 후 치킨 포장해서 바로 온 거라 저녁을 안 먹은 걸 어떻게 아셨는지 귀신 같은 센스를 장착한 동생과 사장님들. 도착하면 같이 먹자고 저녁도 안 먹고 기다렸다네요. 감동받았습니다. 저녁 메뉴는 보쌈과 된장국.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포장해온 닭보다 보쌈이 10배는 더 맛있습니다. 아닐라오의 밤바다를 보며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 저는 이 맛에 매번 다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곳 사장님과 동생에 비하면 저는 술린이입니다. 주당들은 역시 소주를 미리 얼려두고 자리에 앉자마자 따르기 시작합니다. 건배사는 뭐 없습니다. 뭘 수고한 건지 모르겠지만 서로서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마십니다. 마시다 보니 얼려둔 소주 7병은 안녕. 이분들에게는 술로 덤비면 안 되겠다 싶고 정말 술 체력과 해독 능력은 최정상급의 사람들이라 저는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사장님이 특별히 준비해 주신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의 2층 방. 술 마시는 중간에 사장님이 제 방에 올라가서 에어컨까지 틀어놔 주셨네요. 역시 방 장사하는 사람들에겐 이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이빙 여행을 다닐 때 방 컨디션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오늘도 나무랄 데 없는 최상의 컨디션과 포근한 이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준비하는 샵 직원들. 모닝커피 한 잔 준비하고 오랜만에 바다를 보러 나가봅니다. 지금 필리핀은 우기지만 태풍들이 들이닥치기 전까지 바닷속 시야가 좋아지는 시기라 어떤 모습일지 기대도 되네요. 숙취를 해소할 모닝커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술 마신 다음 날은 역시 북어국이죠. 시원하게 해장하고 다이빙 나갈 준비를 합니다. 새롭게 근무를 시작하신 한국인 강사분은 마닐라로 데이트 나가셨다고 해서 필리핀 가이드와 함께 다이빙을 나가는데요. 오늘 오전 다이빙에 대해서 간단한 포인트, 정보를 브리핑 받고 나가야겠죠. 여기서 잠깐! 제가 스쿠버 다이빙 강사로서 다이빙 기본 매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필리핀에 오셔서 스쿠버 다이빙이나 호핑 투어를 하신다면 여러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발 전 중요한 안전수칙과 다이빙 브리핑하는 시간이 있고요. 달리는 배에서도 지켜야 하는 매너가 있는데요. 참 말이 많은 배 위에서의 흡연이 가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연초를 피웠었습니다. 십수년 빡빡 피웠죠. 그래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이 담배 연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도 잘 알고 있고요. 보트 위에서 다이빙 한강 하고 나와서 젖은 손가락으로 바람 막으며 담배에 불 붙이고 바다를 보며 연초를 피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흡연을 못하게 강요할 수도 없을 것이고 혹시라도 흡연을 원하실 경우 배 뒤쪽으로 이동하셔서 피우신다면 비흡연자들도 행복, 흡연자들도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전 9시 30분, 다이빙 장비를 싣고 출발을 합니다. 보트로 30분 정도 이동하면 도착하는 솜브렐로 포인트로 향하는데요. 아름다운 필리핀 바닷속 모습과 신선한 아닐라오라는 지역의 모습까지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지게 담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